식당에서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. 그게 금단현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담배 끊어서 그런 거죠. 예, 예, 예. 담배를 끊고 짜증을 진짜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짜증 낼 거면 그냥 담배 펴. 그래. 아, 옆에 있는 사람이 숨 막혀 죽겠다. 아니 뭐 운전할 때는 욕하다가 뭐. 근데 사실 그 제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래, 그런 거 같아요. 짜증을 가끔 내는 거 이 화면 보니까 짜증을 좀 냈네요. 제가. 네. 짜증 내는 거 받아줄 테니까 이번에 금연은 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맞아 맞아. 저희도 최준영 씨의 금연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의 일상 계속해서 보시죠. 이제 가을이구나. 이거 이렇게 하고 청소해야지. 청소? 봐봐, 나뭇잎 벌써 다 떨어졌잖아. 아, 집에 수영장이 있나? 예, 예. 다 아시지만 이제 뭐 제 아내가 대장을 다 결제하고 여기 이제 장루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많은 수영장 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죠. 예. 그렇다. 네, 네, 네.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예, 강아지랑 같이 놀으라고 설치해줬던 거예요. 여보, 이거 바람 빼야 돼? 바람? 바람을 빼야지. 바람을 어떻게 빼? 그거 이걸 이걸 꼭지 열면 되지. 눌러야 자기 할 줄 아는 게 뭐야? 그러니까. 없어. 여기 이거를 빼야지. 아, 바람에 안 빠져. 이 뭐 사람을 왜 빼 그냥 해. 사람 금단현상 또 나네. 안 바람을 안 빼고 심하죠. 얘를 어떻게 집어넣어 놓을 거야? 바람이 안 빠지는데? 그러니까 이렇게 풀러놓고 다른 걸 하면 되잖아. 어머, 이제 나의 물놀이는 끝이야? 어? 나의 물놀이는 끝이야? 아, 여름 다 지났는데 그럼. 우리 멱살 잡고. 우리 멱살 잡고. 여기서 수영하고 또 물놀이할 때 좋았는데. 이거 수영장은 내년 여름에 또 설치하면 되잖아. 또 해줄 거야? 그럼. 오빠 나도 해줘. 여름이 안녕. 내년에 또 봐. 아니 당신이 수영장 말고 또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거 있었잖아. 응. 내가 그거 오늘 해주려고. 진짜? 응. 어? 뭘 또? 뭘 해줘. 야. 아 파라솔. 아 파라솔 이제 해갖고. 여보 여기 있잖아. 여기 파라솔이 저거 진짜 약간 로망 있어요. 저거는 그래 저지게 할 수는 되게 좋아요.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조명 설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걸어? 응? 수영장에서 카페로 변신했네. 액세서리도 어유 짠. 짠. 여보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이거. 어머 좋네 진짜. 다 예쁘죠? 저게 조명이에요? 네. 진짜 맨날 이용하자. 그러자. 밤에 너무 예쁠 것 같아. 그래. 아이고. 뭐야? 저는 저걸 직관을 몇 번을 했더니. 봐봐 저거 봐. 진짜 이쁘잖아. 어 뭐야 깜짝이야.